지키기가 너무 힘든 가정이고, 그럼 애도 반 나누지 왜? 그 답 있지 마. 뭔지 모르게 자꾸 바람이 부는 거야. 뭔데 손도 고생했네요. 깊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촉 빠르고 예감 빠르고. 어? 몸은 괜찮아? 아니요. 안 아파? 아파요. 머리까부터 발까지 다 아프고. 어? 내 정신 너무 주고. 예. 가정생활 하려니까 힘들고. 예. 애 키우려니 힘들고. 예. 그지? 예. 신 찾아 산만리 해? 너의 사주 팔자를 보면 예. 천기가 열려 있고 예. 어릴 때부터 눈치 빠르고 아, 욕심은 많고 뭔가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다. 예.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직업을 예. 가져도 마찬가지고 벌써 16, 17대부터 이 신바람, 조상바람이 부니까 집보다는 바깥이 좋고 학교보다는 또 바깥이 좋고 예. 뭔지 모르게 자꾸 바람이 부는 거야. 그게 니는 그냥 사춘기인갑다. 네. 뭐 그게 부모 탓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가 방황을 하는갑다 생각을 했지만 네. 그때는 어쨌든 미성년자잖아. 네. 네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선생님을 하든가 간호사를 하든가. 네, 간호사였어요. 그렇지? 네.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 신바람에 직업을 아, 가져도 네. 계속 말썽이 생기고 예, 사람들하고 티격나고 그래 네. 사람들하고 충돌이 생기고 안 그러면 네 몸이 아프든 뭔가 변덕이 계속 생기는 거야. 변화가 네. 우연차 중에 대주 만나가지고 자식은 낳았다. 그치? 예. 네. 우연히 만나서 어차피 뭐 자식이 생겨서 뭐 결혼을 했든 한 수리 왼수다. 그치? 왼수인데 그것 때문에 또 버티는 것도 있고 근데 독이 더 많이 되지만 그치? 예. 그래서 어쨌든 가정은 꾸렸다 하나 이 가정이 지키기가 너무 힘든 가정이고 너한테 이렇게 신의 기운, 조상의 기운 왕래를 하며 그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 네. 네가 진짜 제자인지 네. 무당으로 살아야 될지 예. 일반인으로 예. 그냥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니도 맨날 고민을 한다. 맨날 바뀌고 궁금하고. 오늘은 이랬어. 뭐 조금이라도 내가 보니까 네가 뭔가 신을 안 다룬 게 아닌 것 같아. 예. 뭐 신굿을 했듯 예. 뭔가 한것 같다. 예. 그래서 그게 기문이든 신문이든 예. 영들이 왕래를 할수 있는 문을 네가 다 이미 예. 다 열고 여기 온 거야. 예. 그렇다고 네가 제대로 접신을 해서 신을 제대로 만나본 건 아닌 것 아니요. 같다는 거야. 예, 잘못 한참 잘못된 것 같아. 아예 안 했으면 안 했는데 어떻게 그 관심이 글로 가가지고 한 번은 제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했었어요. 해서 지금 단지가 있고 집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매일 물을 떠놓고 어디 갈 때는 싹 닦아갖고 뚜껑 덮어놓고 근데 그게 지금 일반으로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처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웬만한 선생님한테는 여쭤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을 기다렸다가 이게 진짜 피디님이 연결시켜줘가지고 인연 돼가지고 진짜 기다렸다 왔거든요. 그냥 오면 되지. 에? 그냥 오면 되지. 답이 없으시던데요. 그랬어? 미안. 너무 바쁘시다. 미안해. 너무 바쁘셔서. 네. 자, 네 살아온 건 그렇게 네. 신바람에 조상바람에 네 기운도 안정이 안 되니까 들바람 날바람으로 네. 안정이 안 됐어. 그러면 네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어. 네. 네가 40이 넘고는 어차피 네 명이 네. 네가 안 다치고 네 신체에 우리가 장애를 입거나 사고가 없을래니까 네. 네가 그렇게라도 돈을 쓰든 뭔가 알아라고 조상이나 신명은 계속 네한테 왕래를 해. 네. 근데 네가 단지를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떤 분이 니한테 와서 네. 일반 사람도 소신이 다 있고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불림신이 오는 거야. 네. 일반 사람한테는 직업으로 가지 뭔가 먹고 살든 보고를 할 때 그게 업이고 업성수라 하고 네. 우리는 불림의 성수라 해. 네. 신은 다 계셔. 네. 그러면 신만 오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뭐 얼마나 벌이 있느냐 얼마나 닦다가 끊어졌느냐 사람도 공부를 하다 멈추면 결과가 없잖아. 네. 이 공줄도 마찬가지야. 외조부리에서 불리던 게 보이고 불리던 신이 있으니까 너한테 다이렉트로 제일 빨리 오시는 건 맞지만
네가 시집을 안간게 아니잖아. 네. 네가 아들을 낳았잖아. 예. 네가 살든 안 살든 네가 친모지. 예. 그럼 이 시는 어디 갔냐? 그쵸. 이 시가 어디 가나? 이 시가 주인공이야. 아들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자식이 없으며 뭐 조상이 따라들어서 물려만 주고 대접만 잘해서 보내주든 나한테 걸리며 어떤 마금질을 하면 되지만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이 시집을 판단 안 내고 네가 불릴 것 같아? 잘살것 같아? 안 불리더라도 예를 들어 네가 안 불리고 그냥 대수를 받는다 흔히 말하며 직업으로 가게 해달라 뭐 무당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 구설하는데 있어서 이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이 잘못 열렸는데 네가 그게 꾸준히 갈수 있으며, 네 마음에도 그게 한결같으며, 아들 때문이든, 네 건강 때문이든, 내가 일반인으로 살더라도 건강 때문에 이거는 모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든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버리지는 못하고, 손에 잡고 있는 걸 놓지는 못하고, 이렇게도 못 가고, 저렇게도 못 가는 거야. 니도 진퇴행난에 걸려 있는 거야. 네. 가서 하니까 무섭고, 예. 두렵고, 아는 예. 게또 너무 없으니, 예. 내가 과연 맞을까 예. 마음은 고민하고, 맞을까? 예. 내가 헛말 빈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인생까지 잘못되면 어떡할까? 예. 그 책임감이 너무 무겁고, 예. 근데 일반인으로 살자 하니 여기서 바람이 자꾸 부니까 여기 가면 이게 생각나고 여기 있으면 저쪽으로 살고 싶고, 그지? 와, 일반으로 살고 평범하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진짜. 평범함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 예, 아무 일 진짜. 없는 게 사람들은 지겨울 수도 있고, 예. 뭔가 새로운 걸 바랄 수도 있죠. 그게 가장 행복. 예, 천만이라서 그게 가장 행복한 거야. 그럼. 예. 이미 내가 이 줄매기를 판단을 낼때 아까 그랬지? 외줄에서 너무 차고 들어와 있고, 예. 니를 지켜주는 원래 동자가 너무 똑똑해. 동자예요? 엄청 똑똑하고, 너는 여자로 태어나서 약간의 남자 같은 사주야. 그래서 좀 성격이 좀 긍정적이고, 에, 쾌활하고, 에, 웬만하면, 그랬었어요. 여자로 자존감이 무너져가지고 그치. 그렇게 며칠 했던,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했던 니가 뭔가 신을 만나고, 신굿을 하고부터는 니가 이렇게 된 거야. 원래 네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언니도 깜짝 놀랐어요. 자꾸 우울하고, 몸만 하면 눈물을 하고, 썰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망망대해 네 혼자 배를 타고,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냥 항상. 맨날 정신병동만 알아보고. 안 되면 술한 잔에 네가 풀고, 그럼 한잔 먹으면 죽을까, 살까 생각하고. 양 수면제 뭐 그냥 자버리고 그래, 일 저지를까 봐. 니도 무섭다, 니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랐어. 그래서 스님이 봤을 때, 솔직히, 니가 뭔가 정리정돈은 좀 필요해. 정리정돈. 그래서 정말 너를 지켜주는 신명에서 어느 정도 니가 명이 없으니 신이 너를 선택하는지 말지는 신의 마음이지. 근데 제자는 맞아. 제자는 근데 네가 이 문을 어디 어떤 문을 네 문인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을 지금 다 열은 상태에서 진짜 열어야 되는 문을 안 열은 거야. 처음 그 인연 뵙게 된 선생님 할때 당이 없었어요. 신당이. 법당이. 법당 없이 그러니까 공중에 떠버렸어. 왜 법당을 안 했는데? 그 하고 3일 있다가 오래요. 근데 법당에다가 그 선생님 법당에다가 단지를 모신 거야. 그렇게 하라니까. 그리고 차를 놓고 가래요. 이게 뭐 이렇게 굴 속에서 뭐 이렇게 보일 수 있으니까 차를 놓고 신랑 차 타고 내려왔어요. 충주를. 3일 뒤에 정성을 들여 올라오라는데 그때 때마침 그 선생님 이삿 날이었어. 그래서 눈다 가리고 원불 눈 가리고 니도 이사하는 거 배워야 되니까 올라와라. 그리고 3일 정성이다. 올라와서 방 칸을 줄 테니까 니가 거기서 이제 기도 들어가자. 이러더라고. 그리고 서서히 니 안산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니할 거를 이제 구해보자, 집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거 안 올라갔어요. 무당을 하면, 내린 곳을 하면 바로
바로 그런 말불이 거 터지는 없다. 이렇게 점사를 보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래서 솔직히 나쁜 말도 많이 했었어요. 나 사기당했나? 막 이런 얘기. 사람이 학교 가면 공부 다 잘해? 입학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인신적인 게 공부도 많이 해야 그럼. 되고 갈고 닦아야 되는 건데 이거 뭐 신대리만 돈만 들여서 띵 한다 해서 바로 할수 절대 있다면.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뭐 내리고 바로 뭐 유튜브에서 막 점사 보고 하니까 그거 다 믿지 마. 난 아니구나 역시 사기 당했구나 이러니까 애가 더 완전히 갔어요. 아니고. 자, 네가 모시고 있는 게 있어. 뭐 무고도 예. 있고 할머니를 모셨어. 누군지는 모르지만. 단지밖에 없어요. 단지를 예. 모셨어. 근데 네가 이게 지금 너무 불편해. 그지? 누군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뭔가 모셨기 때문에 물을 안뜰 수도 없고 안빌 수는 없어. 뭐라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가. 그지? 근데 아까 그랬지. 문을 잘못 열었다. 첫 단추부터. 첫째는 조상을 다시 풀어야 되고, 이 시집에 어떤 할머니가 이 아들을 점주하고 너희 집 명을 지켜줄 것인지. 그게 불사할머니야. 불사할머니 주인공을 찾아야 돼. 이 할머니가 너보고 어떻게 하라는지 판단을 내야 돼. 이 단지는 내 단지가 아니니, 이거는 외줄에서 오니까, 이 외줄과 너가 아들 쪽은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그지? 내 자리에 딴 사람이 앉았어. 할머니가 화나겠어? 안 나겠어. 그치? 그러면 내 거를 모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업이라도 모셔야 돼. 아들 때문에 내가 너한테 불림으로 왔다면 불리러 가야 돼. 근데 지금은 불리는 것보다 업양이 많이 들어와. 현재 봤을 때는. 그러면 할머니가 주인공이 정리가 돼야 딴 분들이 불사라 이름 짓고 뭐라고 막 자꾸 들어온 것들. 나가라. 힘을 쓰겠지. 그렇게 찾고 강식하죠. 네 몸주지. 네 몸주 대감이야. 네 몸주는 대감이고 동자 주력이야. 동자가 엄청 영리하고 영검해. 무당도 영검해야 되지만 우리가 일반 사람도 살려면 인덕이 없는 네가 네 촉도 빠르고 네 직감이 빠르고 뭔가 맞아야 사람한테 덜 치고 살겠지. 그렇게 하라고 동자가 계속 와 있어. 근데 이 줄을 다 막아버리고, 엉뚱한 줄에서 다와 있으니까, 이 줄이 이렇게 돌아앉았다고, 화나셨다, 노하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바로 찾아야 되고, 그 밑에 조상들은 다시 이 시집은 이 시집대로, 강시집은 강시집대로, 이시, 이제 친정 엄마 줄에서, 외줄에서 온 거는 아닌 줄에는 다시 보내서 여기는 봉인을 해야 돼. 이해돼? 이 정리가 돼야 이 무구를 태송을 할 건지, 그분들한테 줘서 다시 돌려보낼 건지가 다 같이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만 네가 사라지지. 무고는 네가 뭐 물건을 생각하면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맞지? 하지만 그게 누가인지 모르면 오히려 더 뒤집어질게. 사람이 겁을 내잖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판단내라고 자꾸 네 보고 더 생각나게 하고 뭔가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그 달력 뒤에 뭐 108연주가 있으면서 단지가 둥둥 떠 있는 꿈을 계속 꾸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게 뭐냐면, 이미, 진짜 신은 여기 계신데, 잘못 들어왔으니, 비켜라, 뭔가 정리를 해라. 그 기운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모든 기운이 떠떠 있으니까, 있으니까. 니도 차라리 붕 떠서 생활하는 것 같은 거야. 맞아요. 온전신이 아니에요. 이 불사 할머니는, 불사 대신으로, 불리자고 올 때는 강시에서 올 수도 있어. 너네 집도 불사 할머니가 없는데, 자손이 태어나고, 대를 이어 명을 이어가지도 않잖아. 그러면 불사 할머니가 너희 집에 불사 대신으로 니한테는 올 수도 있고 니 몸주로. 근데 이 시집도 그게 삼신불사 우리가 칠성불사 명불사 복불사로 이 시집에서 오는 분을 네가 못 찾으니까 대주를 통해서 대주 내가 진짜 니랑 대주랑 똑같다고 네가 신기 있으면 대주는 없겠냐고. 그럼 대주를 전사들이 통해한테 자꾸 대주한테 기운을 주는 거야. 넘겨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도 반 나누지 왜? 애도 반 자르지. 그래놓고 저를 무시하니까. 넌 어때? 기도도 뭐, 21일, 뭐, 100일 기도도 안 해보고. 뭐, 그리고, 야. 그거 돈 들여가지고 굿했으면 너 지금 방 흔들고 점사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게 식이니까. 너랑 똑같은 생각을 처음에 다 하는 거야. 뭐, 마누라 가지고 장사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이 신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시고 쉽게 주시는 분도 아니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알았어? 어? 뭐 죄송합니다. 지금 아, 그래 처음부터 그랜 것처럼 나 웃긴다. 뭐 혼나 생각을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랑한테 하는 말이 신에서 너한테 하는 말이야. 선생님이 얘기하셔도 너무 기분이 안 나쁘고 제가 마음이 두고 갈것 같아서. 그래 동점은 좋다. 그래서 정리 정돈은 하고 신으로 가든 예, 일반인으로 그때 법탄 살든 받고 판단 받아서 그때 딱 해야 된다 말 나오면 해야 되는 거고 이기를 아니면 사업적으로 너잘 살게 사업적으로 해줄게. 하면은 두 갈래 길에서는 어쨌든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연결해 주신다는 거죠. 잘 살게 해줄게. 사람이 자기 옷을 입어야 편안하지. 남의 옷을 계속 걸치고 지금 사니까 이거 사는 게 사는 게 아닌데. 당연하지. 잠을 자도 안 편하고 먹어도 안 편하고 몰래도 안 편하다. 그래서 너를 보면 신가리, 조상가리, 잘못된 신굿으로 인한 거 네. 다시 한번 정리정돈이 필요한 상황이야. 자,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신굿을 잘못한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주력을 잡을 때 이제 본 주력과 뭐 가정이 있으니 아들이 있으니 이 주력도 다 같이 잡아야 되는데 이제 어느 줄에서 온지도 모르고 신굿을 여러 차례 한 케이스고요. 그렇다 보니까 신당도 없는 상태에서 뭐 단지만 모시고 무구는 다 내려받은 상태에서 너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뭐 공황장애 모든 생활이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오신 거는 퇴송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정리정돈을 한번 해서 이 제자가 제자로 가든 일반인으로 살든 뭔가 공판이 제대로 한 번은 나야 될것 같은 경우입니다.